네, 상추들 사나이 이상원 TV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호호. 자,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거 바로 데드샷입니다. 데드샷. 마찬가지로 요렇게 네,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 약간은 뭐 색깔이 다 달라서 모르시겠지만 요런 기본적인 디자인들은 그쵸 거의 조금 비슷하게 표현해줬고, 특히 이렇게 열면 또 이렇게 위아래로 열리는 예, 요거는 또 똑같이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열어볼게요. 아, 루즈가 많다. 루즈가 많아요. 아, 그렇죠. 어머, 얼굴이 너무 똑같다. 어허, 그렇습니다. 두둥두둥. 자, 여러분. 데드샷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데드샷. 누구 같아요? 얼굴 딱 보시면. 오, 누가 봐도 윌 스미스죠? 윌 스미스의 얼굴 조형을 굉장히 잘 표현해줬고, 음절. 네, 뭐. 이 정도 움직여주고. 그래도, 오! 이렇게, 팔꿈치도 엄청 많이 움직이고요. 다리, 네. 이렇게. 이 정도. 뒤로는, 하체는, 뭐, 조금, 옆으로도, 뭐, 이 정도. 허리, 뭐, 거의 움직임이 조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목은, 이 정도. 평균적인 관절 가동을 보이는 데드샷 되겠습니다. 이 데드샷! 뭐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나름의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닉플래그 말고 백발백 중에 명사수고, 이 코믹스 버전에서는 뭐 배트맨 외에는 다 맞췄던, 뭐 사실 여기서는 뭐 약간 부성에 있는 빨가진 아빠 느낌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데드샷, 뭐 루즈도 굉장히 풍성하고 데드샷답게 총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총도 하나씩 보여드리고, 일단은 아, 그렇죠. 이렇게 마스크 썼을 때, 그렇죠. 데드샷 마스크 썼을 때,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건 뭐냐. 마스크를 벗었을 때, 벗어서, 여기를 요렇게, 살짝 꽂아주면, 요렇게, 표현이 또 됩니다. 그렇습니다. 얘는 뭐 자석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귀에서 걸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루즈. 그리고 요것도 뽑아서, 요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되면 마스크를 쓴 데드샷. 원래는 뭐 거의 마스크를 항상 쓴 상태의 원래 빌런인데, 그래도 윌 스미스를 나름 최고의 배우를 지금 캐스팅했는데 얼굴 안 보여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마스크 잘 안 쓰더라고요. 네. 한번 디테일하게 조금 보여드리자면,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에 뭐 살짝 쫄쫄이 스포츠웨어 좀 입은 느낌인데, 여기 이제 방탄복들 입고 있고요. 여기도 이거 다 총입니다. 얘네들도 다 총이. 네, 이렇게 있고. 여기 뭐 탄창집이 엄청 많죠, 그렇죠? 역시 네, 명사수답게 여기 다 이런 데 다 탄창들을 다 넣었고, 여기는 보니까 칼집으로 보이네요. 칼집이 있고, 여기도 뭐 총 넣는 부분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아, 뭘 잔뜩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어사이드 스쿼드 데드샷에 네, 스탠드 똑같고요. 여기가 데드샷이라고만 네, 써있죠. 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메인 총인 것 같아요, 그쵸? 아, 라이플 대단합니다. 이거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네. 확실히 이런 기본 루즈들 뿐만 아니라 네, 이런 총 루즈들도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총 있으면 당연히 탄창도 있어야겠죠. 탄창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탄창들 당연히 뽑히죠. 그럼 총 4개죠, 여기까지. 이걸 뽑고 뽑고, 안 뽑힌다. 그리고 얘를 또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총알까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뭐야, 설마 했는데. 대박, 대박. 표지판. 스탑! 되어 있는 표지판도. 이거는 왜 넣어놨는지, 사실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영화를 최소 5번 이상씩 봤거든요. 근데 얘는 그만큼 안 봤나봐요. 뭐, 이거, 루즈가 이거 가지고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기에 이어서 손루즈 보여드릴게요. 손루즈 요렇게 그냥 펼친 손, 네, 총을 쥘 수 있는 손 한 쌍, 이렇게 뭐를 들 수 있는 네, 요 손 한 개, 이렇게 해서 총 손은 7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총이 두 자루가 들어있네요. 요 당연히 뒤로 밀리겠죠. 장전이 나름 되는, 탄창도 빠지는, 요 안에도 총알까지, 아, 잠깐만, 봐봐. 그리고 이거는 탄창도, 요렇게, 요게 세트인 것 같아요. 탄창 3개 들어있는 것까지. 그리고 이 총은, 네, 조금 더 달라 보이는,
네, 데드샷만의 네, 전용 약간의 그런 머건디 색깔의 네, 총이 들어가 있고 요 소음기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죠. 요거도 탄창. 탄창 요건 탄창이 네 개나 들어있어요. 네 개. 이런 식으로 탄창이 네 개고 여기도 보시면 다 안에 이 총알 디테일들. 아, 나 반했어, 반했어. 칼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접히진 않네요. 그냥 네, 그냥 칼이네요. 그리고 요거. 요거까지. 그래서 얘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탄창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지금 탄창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다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딱 그렇죠. 이런 식으로 탄창 앞에 네 개 꽂았고요. 여기 조금 더 긴 탄창은 여기 뒤쪽에 이렇게 꽂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거 보이시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자 이렇게 탄창을 어우 든든하네요. 여덟 개나 꽂아줬고 총도 뒤에 이제 여기도 꽂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뒤에 여기다가 딱 오, 싹싹 들어가게 아 느낌이 좋아요. 싹 들어가는 그런 느낌. 여기에 이제 요 고리를 이렇게 끼워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리도 좀 끼워주고 고리 여기 밑에 꽂아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있고 칼도 여기 꽂을 칼 여기에 싹 이렇게 딱 들어가게 이 총도 여기 꽂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탁 들어가게 이렇게 탁 또 들어갑니다. 이 탄창은 어디 들어가요? 이 탄창 이 탄창은 또 여기 들어가네요. 야 이거 다 루즈를 여기 다 갖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네. 아 이거 뭐 탄창만 해도 무겁겠다. 어우 이거 뭐 여러분들 지금 탄창 총에 든 탄창 빼고 예비 탄창만 둘, 넷, 여섯, 여덟, 11개가 들어가 있니까 그렇죠. 루즈 부자 탄창 부자 우리 총 한번 이렇게 쌓는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얼굴은 다시 네 우리 윌 스미스 행님의 얼굴로 바꿔주고요. 포즈는 기대하지 마세요. 네. 번거주춤인가? 약간 요런 느낌인데 어때요? 아 별로네요. 왜냐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알거든요. 개머리판이 여기 딱 어깨 견착이 돼줘야 되거든. 근데 조금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단시간 내에 네, 나름 뭐 저는 만족합니다. 네, 훌륭하게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 요 판까지 네, 잠깐만 이게 다 들었나? 수어사이드 스쿼드 다 들었으면은 배트맨에도 이거 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해봤는데 배트맨에는 이 뒷판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한번 박스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열어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제가 중고로 샀는데 그분이 빡풀입니다 해놓고는 빡풀이라는 얘기는 뭐 구성품이 다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관역이 많이 있네요. 데드샷 네, 관역이 와 이렇게 또 잘 생겨놓으면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수어사이드 스쿼드 데드샷과 할리퀸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영화 자체는 흥행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캐릭터들은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규어들도 구입했고 사실은 다른 마블 피규어들 그리고 인기 있는 DC 캐릭터들보다는 그래도 이 친구는 굉장히 제가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핫토이지만 한 10만원 중후반대 최고를 구입을 했었고 이 친구도 뭐 피가 붙지 않고 20만원 초반대 새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5만원 정도 선인데 20만원 중반대 선인데 네, 제가 요거를 정가보다도 싸게 뭐 새 거를 구입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핫토이 피규어를 하고 싶은데 나머지 뭐 좀 피 붙은 제품들은 너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소어사이드 스쿼드 피규어를 좋아하신다면 얘네들도 한번 또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마 다음 촬영부터는 스튜디오로 또 이동을 해서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